중견 배우 이휘향은 악역 연기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로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는 여러 사건과 논란들을 겪었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남편으로 조직폭력배 출신의 인물과 결혼하여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휘향은 1960년에 태어났으며 현재 64세이며 그녀는 1981년에 미스 MBC 선발대회 준미스로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MBC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수사반장 사랑과 야망천국의 계단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캐릭터를 연기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며 그녀의 활약을 빛냈습니다. 이휘향은 1981년에 데뷔한 직후 1982년에 조직폭력배로 유명한 김두주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휘향은 단 23살의 신인 연기자였으며 반면 김두조는 42살의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김두조는 젊은 시절에 조직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었으며 이후 가수로서 5집 앨범을 내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고 다수의 곡을 작사 및 작곡한 가수 겸 음악가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이미지는 이제는 뒷전이었습니다. 옛날 연예계에서는 여성 연예인이 조직폭력배나 자신의 매니저와 결혼하는 일이 흔했으며 또한 조직폭력배 출신 매니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휘향은 영화 배우 문호장을 통해 포항에서 사업하는 남편을 만났고 김두주 또한 이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해 서울로 올라와서 순애보적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 19살이라는 큰 나이 차를 극복한 두 사람은 이후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휘향에 대한 루머가 돌았으며 그중 하나는 그녀가 김두조에게 납치당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휘향은 이런 루머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지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휘향과 김두조는 깊은 사랑으로 결혼을 결심했지만 가정 내에서의 반대에 직면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난 뒤 두 사람은 바닷가 옆에 텐트를 치고 살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두조는 원래 포항에서 알아주는 주먹으로 크게 성장한 인물로 지역 언론에서 그를 소개할 때마다 사용되는 문구는 바로 밤의 황태자였습니다. 이후 김두조는 조직과의 연관을 완전히 끊고 사업가와 권투인으로 변신하였습니다. 포항에서 권투체육관을 운영하며 세계 챔피언 백종권 선수를 배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권투와 경호체육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보여주며 세계무술대회에서 경북본부 회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김두조는 포항성 모자의 원과 같은 사랑의 아가페에서 수십 년간 봉사활동을 펼치고 청송감호소 등 교정시설에서 위로 공연을 주최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선사업가로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그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인정으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세 차례나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휘향의 남편인 김두조는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아내와 노래를 부르는 말부부로도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바닷가의 감성을 담은 앨범들을 5장이나 발표하며 음악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항 토박이 사업가로 활동하던 김두조는 2001년에 30년 동안 수집해온 민속 유물과 주유소, 휴게소 건물 등 약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한동 대학교에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기증 행위에 이휘향 또한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 기증하는 것을 기뻐하며 빈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생전에 모은 재산을 이렇게 대하게 기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김두조는 자주 말하던 대로 진생은 담배 연기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과 함께 살 수 있다면 항상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김두조는 잠시 가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박성은, 설운도 조영남 등과 친분을 쌓았으며 이휘향을 통해 김유퉁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김두조와 유퉁의 인연은 흥미로운데 유퉁은 20대의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주먹왕으로 유명했습니다. 김두조는 이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끌려 무작정 유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유퉁의 체육관까지 찾아가기 위해 부산에서 포항까지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탔고 형님에게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 찾아왔다고 합니다. 유퉁 형님은 김두조를 따끈하게 밥을 대접해 주었고
둘 사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퉁 역시 어린 시절을 어려움 속에서 보낸 경험이 있었으며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불우한 아이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김간이 되자 서로 사랑하자, 참자, 그리고 효도하자라는 가르침을 받아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끌어주는 유퉁 형님의 모습을 보며 김도조는 진정한 남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도조도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건달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휘향과 김도조는 생전에는 사랑과 신앙으로 잘 알려진 부부였습니다. 이휘향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남편 김도조와 함께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김도조는 폐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과의 사투를 벌이던 중 향년 6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까지 사망 소식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으나 뒤늦게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이휘향은 평소에 기침 증세가 있어 포항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기침으로 인해 지난 5월 서울에서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이미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김도조의 친구는 상황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상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스스로 가슴을 찔러 병문안을 가서 상처를 보았으며 그 이유를 묻자 홧김에 송곳으로 가슴을 직접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상 후유증까지 겹쳐 결국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죽음은 그의 안타까운 상황과 감정의 복합적인 결과로 생각됩니다. 5개월 동안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김도조는 저는 너무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이 저에게 준 가족이라는 선물에 감사하죠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남편에 대해 연기와 가정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을 노출하지 않아도 제가 잘 산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제게 아내보다 배우의 자리가 먼저라며 뒷받침해준 사람이에요.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28년 동안 저를 아껴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고맙다고 했죠 라고 그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우리 남편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겠습니다. 그 사람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죠 라며 그녀는 남편을 칭찬하였습니다. 이휘향은 또한 자신의 아들 김도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루머에 휩싸였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과거 서울과 학고 학생인 이모군이 서울 노원구 제2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군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내신 1% 이내에 학생들만 합격하는 서울과학고의 재학생이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맡아 밝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이휘향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1990년 미취학 연령이었던 이 군과 함께 에스물산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었으며 이 군이 당시 그녀의 아들과 나이도 비슷하며 얼굴 생김새도 닮았다는 이유로 이휘향과 친한 친구들로 오해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 중에 이 군이 똘똘하고 재능이 많아 이휘향이 좋아해 주었던 기억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예계로 나가는 것도 가능했지만 그의 똑똑한 두뇌 덕분에 연예 활동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군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랍고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이들의 잠재 능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품었으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휘향은 데뷔 이후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를 둘러싼 루머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휘향의 남편이 전직 조폭 출신이었기 때문에 납치, 이혼, 재혼 그리고 다른 남편 등에 대한 갖가지 루머로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휘향은 아들과의 루머에 대해서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외국에서 아들과 같이 다니며 오해를 받은 적이 많았으며 휴양지에서도 아들과 다정하게 다니니까 이휘향이 젊은 남자랑 바닷가에 왔는 소문이 한국 교민들 사이에 이상하게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